현실을 표현하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키워드로 표현하자면은 삼색조입니다. 삼색조.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가 보통 팔색조, 팔색조 그러죠. 팔색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를 바꾸는 걸 이제 팔색조라 그러잖아요. 노래 형태를 바꾼다든지 뭘 바꾼다든지를 할 때 아, 나는 그 사람은 아, 팔색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삼색조입니다. 왜 삼색조냐면은 일단 직업을 세 개나 가지고 있어요. 직업이 처음에 싱어, 네. 트로트 싱어죠, 가수죠. 네, 네. 그 다음에 노래 강사입니다. 아산에서 충청도 충남 아산. 아산에서 예. 아주 유명한 노래 강사예요. 아니 천안도 거의. 있고요. 아 천안도 있고. 섭섭해하십니다. 아, 예. 아, 아 그래요. 홍성도 있고 예산도 오, 아, 충청도. 있고. 충청도. 아 당진도 있고.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. 네. 충청도에서 아, 아주 충청도 노래 강사를 완전히 그, 네. 잡고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. 뭐. 또 하나는 뭐냐면 작곡가. 작곡가로서 유명하십니다. 충청도에 있는 가수분들한테 본인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그냥 곡비 안 받고 곡을 준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두 분한테 아, 곡비 받았어요? 아니요. 제가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닌데 네. 몰래 놓고 갔어요. 아, 몰래 놓고 갔어요? 네, 곡비를? 그래서, 네, 그래서 네. 어, 감사합니다 하고 아, 속으로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이다. 네.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. 그냥 받기에는 미안하니까 네. 곡비를 놓고 가셨네. 네. 곡비는 우리가 아, 안 받으면 네. 노래 안 하겠다고 막 아, 그러셔가지고 곡비는 네. 보통 몇백이잖아요. 우리 액수가 백단이잖아. 보통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닙니다. 곡비는 거의 백단위로 넘어가잖아요. 네, 많이 후하게 주셔서 네, 백단위로 너무 넘어가기 감사했어요. 때문에 예. 그 자원돈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돈, 그 곡비를 안 받고 이렇게 가수분들한테 준다고 이야기 들었어요. 지역 가수들한테 지역 가수들이 어, 곡을 내고 싶는데 서울에 있는 가수들 어, 저 작곡자들은 곡비가 비싸잖아요. 그 다음에 또 그 가수분 그 작곡자를 또 알기도 힘들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곡해가지고 곡을 주는데 오늘 이번에 신곡을 어, 이렇게 냈습니다. 이거 어, 어, 신곡 이름이 하늘 땅만큼 왜 하늘 땅만큼입니까? 예, 예, 예.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네. 어, 크게 표현하려면 하늘만큼 땅만큼 막 그렇죠, 그러잖아요. 하늘만큼 땅만큼. 엄마 얼마나 사랑해? 네. 하늘만큼 땅만큼.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? 하늘만큼 땅만큼 해야 요즘은 뭐 우주만큼이라고도 하는데 네. 예,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을 좀 줄여가지고 하늘 땅만큼으로 네. 그만큼 어, 어.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는 네. 분들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아, 그래서 하늘 땅만큼 네네. 어, 이 노래도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.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2집 앨범이죠. 아 3집 아 3집 앨범입니까? 네네. 1집도 본인이 작곡 작곡한 아니요 노래가. 1집은 아니고 예 아니었어요. 이은청 선생님이라고 아 말하고 예, 2집 때 본인 노래입니다. 예 2집 때 착한 예. 당신 네네 예, 그리고 네. 3집 앨범이 나왔습니다. 하늘 땅만큼 네. 아 이거는 언제 어떻게 작곡하게 됐습니까? 네. 아 전 작곡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맨날 부끄러워요. 예. 저는 좀 어, 그님이 좀 계신가 봐요. 가끔 가끔 어떤 분이 가끔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, 계신가 아, 봐요. 새벽에 신이 내려옵니까? 아니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는데 네. 꼭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작곡을 하면은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뭐 삽이 붙임 아 저 뭐야 이거 뭐 먼저 단조를 할지 장조를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느린 곡으로 할 것인지 빠른 곡으로 할 것인지 템포는 얼마인지 콩나물 대가리를 붙이지 이어 붙일지 심표가 있을지 없을지 콩나물 대가리를 이렇게 그리잖아요. 이분은 콩나물 대가리 안 그립니다.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습니다. 머릿속에 흥얼흥얼 그리면은 편곡자가 체벌을 해가지고 곡에 하나 넣어옵니다. 천재예요 천재. 아. 그냥 콩나물 대가리 안 그리고 그냥 호 하면 곡에 하나 넣는다니까. 그 곡이 놓은 게 하늘 땅만큼입니다. 여러분 궁금하시죠? 자,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
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늘만큼 땅만큼 좋은 사람 무엇인지 행복이